안녕하세요. 박태준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져 있는 것 같죠? 업체 상담도 사실 만나기 되게 부담스럽고요, 그죠? 이 세미나도 만나기 힘들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SNS 마케팅인데요. 또 요즘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온라인, 특히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SNS를 잘 활용해서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게 나갑니다. 강의 목표는 SNS를 잘 활용해서 정치상 컨설턴트로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워보자.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은요, 예비 멘트 기업을 많이 만나는 거죠. 기업을 많이 만나서 기업들에게 이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저희가 도와주시는 분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받으면, 도와드리고, 대가를 받으면 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많이 알리셔야 하는데요. 많이 알리시려면 많이 만나셔야 하는데, 많이 만나지 않고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SNS가 되겠습니다. SNS 기업 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조달 필요한 업체를 일단 찾죠. 그리고 이제 무료 상담을 해주죠. 그죠? 무료 상담을 해주면서 어떤 업체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금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청서를 받아서 협약 심사를 받도록 하고요. 협약 심사 통과하는 업체들은 협약을 하게 되고 컨설팅 진행하고 과제가 성공하면 성공 보수를 받고 협회와 나눠서 수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많은 업체를 많이 하면 하실수록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우리는 그래서 많이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알릴 수 있는 방법 바로 SNS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는 최근에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상담 신청 받은 업체들 리스트고요. 제 이름으로 신청된 서류만 본 겁니다. 쭉 박태진 전문위원으로 쭉 들어간 신청서가 꽤 많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업체들을 만나서 신청서 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 R&D 통해서 연락이 와닿고 카카오톡 단톡방,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연락 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고, 예. 이분들의 신청서 받아서 상담을 진행했고, 이 중에서 몇몇 업체들은 이렇게 바로 협약 신청서를 주어서 협약을 했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꽤 많은 기업들이 있죠. 모든 기업을 제가 다 혼자 다할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서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문자 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처럼 SNS 활용해서 많은 상담도 하시고 협약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 이렇게 됩니다. SNS 마케팅은 무엇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쭉할 겁니다. SNS는 무엇일까요? 잠깐 문장에서 보네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SNS입니다. 카페 같은 데 모일 수도 있고요. 밴드에 모일 수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에 모일 수도 있고, 블로그에 모일 수도 있고, 단톡방에 모일 수도 있죠. 오랜만에 왔더니 커피도 안 주네, 강의하는데. 그걸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고요. 줄여서 SNS라고 하고, 블로그, 포스트, 카페, 밴드, 파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폴라, 유튜브, 아프리카 TV. 이것들이 다 SNS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SNS에서 방송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이제 기업체를 찾는 SNS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많은 좀 손쉽게 할수 있는 SNS 찾아가지고 열심히 알리시면 됩니다. SNS 마케팅은 무엇입니까? SNS 활용해서 진행하는 마케팅을 SNS 마케팅 하고요. 마케팅은 뭐죠? 마케팅은 마켓을 만들어가는 모든 행위. 마켓은 시장이죠, 시장. 시장이라는 건 사람들 물건을 서로,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곳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알려야 하고요. 사람들 모집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주문을 받고, 판매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그 마켓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도 역시, 저희가 파는 서비스가 뭐죠? 기업들을 컨설팅하는 거죠, 컨설팅.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들한테 저희를 알리고, 그 업체들 모집하고, 상담을 통해서 가르치고, 신청서 받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왜 SNS일까요?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구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컨택할 제조업체가 없어요. 업체가 있어야지 저희가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은요, 저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네가 무슨 컨설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가망 고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업체를 많이 찾으면 좋으니까 저희는 잠을 자고 있거나 밥을 먹고 있을 때거나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도 광고를 하고 싶죠. 그때에도 광고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SNS입니다. 어떤 SNS 해야 할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걸 찾잖아요, 그죠? 네이버에서 검색한다거나 구글에서 검색한다거나 카카오에서 검색하죠. 되게 졸리네 오늘. 그러면 검색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검색 결과에 나오는 걸 해야겠죠. 검색할 때 결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네이버 블로그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검색의 상당수를 네이버에서 하니까요. 물론 구글 쓰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일 많기 때문에 81% 정도 네이버에서 검색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네이버 뉴스가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인데 여러분이 뉴스 쓰기 힘드시니까 블로그를 많이 하시겠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할까요? 정책 자금, R&D 과제, 창업성장 기술개발과 과제, 여성 참여 활성화제, 이노비즈 인증, 벤처 인증, 연구소 설립.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제 연락처 나오면 됩니다. 한동안은 모든 1인 기업들 마케팅을 모든 채널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쓰여지면서 스마트폰은 네이버가 기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블로그가 있지만 사람들이 검색을 잘안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바로 유튜브만, 유튜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오래 쓰는 앱이 바로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뉴스도 유튜브에서 보고, 기사도 뉴스 유튜브에서 보고, 정보도 유튜브로 봅니다. 예전에는 말로 설명했다면, 요즘 영상을 직접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도 다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SNS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이냐? 유튜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검색을 많이 하게 되려면 네이버 블로그를 쓰시는 거고,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유튜브 하시면 되고요. 그들조차도 귀찮다고 하시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하시면 되는데, 페이스북은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쓰는 굉장히 큰 대형 SNS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쓴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라서, 꽤 많은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 있죠. 기업 대표님들이, 그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SNS는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20,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SNS는 인스타그램이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물건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한테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실 분은 인스타그램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 SNS 중에 한두 가지를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네 가지 다 하고 있고요.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건 페이스북이고요.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건 블로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 마케팅은요, 기업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 SNS 마케팅 성공사를 보면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여관리 홍보를 해가지고 방문자가 10배가 늘었고 예약도 3배가 늘었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보이는 거다 보니 실제로 볼보가 많이 활용했는데 볼보에서는 볼보는 영상 속에서 볼보 차 트럭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도 직접 보여주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이게 만들 때는 8천만 번 이상 조회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1억만 번 이상 조회가 됐겠죠. 꽤 많은 영상들이 조회가 됐고, 예,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고요. 저희 협회 그 유튜브 채널도 1,000명이 넘는 구독자 갖고 있죠. 예, 꽤 많은 분들이 협회 영상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서 그분들 볼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신저 쓰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메신저. 우리가 잘 많이 쓰는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위챗. 예. 네덜란드 항공사는 위챗을 많이 활용했고요. SNS 통해서 고객들과 24시간 실시간 응대를 해서 항공사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요. 저희도 저희 협회도 그 코테라라고 하는 카카오톡과 옐로 아이디가 있어서 실시간 응대를 하지는 못하지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블로그나 같은 데 글을 올릴 때제 카카오톡 아이디 공개하거든요. 공개해서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옐로우 아이디를 이용해서 상담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리기만 한다고 하면 트위터도 굉장히 잘쓸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SNS가 바로 트위터고요. 팔로워들에게 무작정 뿌릴 수 있는 거라서 주로 유명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SNS입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팔로워가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되지만 제 트위터의 팔로워는 100명, 200명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저희 협회는 뭘 하냐? 저 협회도 SNS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실무 도움이라는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이것도 바로 SNS의 대표적인 카페고요. 카카오에서 검색하면 저희 올라간 글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은 코테라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입니다. 뭐 그리 아직 많은 건 아니지만 꾸준히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은 카카오 저 코테라의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죠. 게시물이 막 100개도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받는 내용 같은 것들이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테라의 옐로우 아이디 아이디가 있어서 언제든지 실시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단들의 단톡방도 있고요. 저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지회 단톡방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있죠. 그리고 코트라의 유튜브 채널이고요. 예. 코테라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저희 코테라 TV에서 방송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은 방송을 안 하고 있죠. 저는 방송을 한 2년간 했네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어떤 SNS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어떤 SNS를 할 건지 정해가지고 정한 다음에 가입하시고요. 일단 SNS에도 나의 아바타가 있어야 하니까 프로필 만들어서 전문가랑 프로필 잘 만들고 친구 맺고 가입하고 하고 컨텐츠 계속 올리고 그리고 연락이 오는 사람한테 컨택해서 메시지 보내고 신청서 보내주고 그렇게 신청서 받는 겁니다. 이 행위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프로필을 잘 만들어야 하니까요. 예, 멋있는 프로필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주고 받잖아요. 그죠? 명함을 주셔야 하니까 명함도 사진 찍어서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신청서 받기 위해서 전문형 키트도 만들어 놓으셔야죠. 프로필 사진과 명함 사진, 그리고 전문 키트만 있으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서 직접 이제 찾아가면서 기업 대표님 찾아가고 컨택해서 메시지 보내고 쿠폰을 뿌리면 영업을 하시는 거고 컨텐츠 꾸준히 올리고 친구 수 늘리고 하다 보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전문의원들이 어떤 걸 선택할지는 결정하시면 되고요. 영업을 할수 좋고 마케팅 할수 좋습니다. 이거는 제 페이스북 페이지고요. 페이스북 프로필이고요. 제 사진과 보면 정책자금 조달 전문가, 기업 알림 지도사, 홍보 마케팅 대행사 제 회사도 있고 쭉 이렇게 제 프로필 적어놨죠. 왼쪽 화면에 있고 저랑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이죠. 5천 명. 제 글을 하나 올리면 적어도 5천 명의 그 친구들이 제 글을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이제 드디어 많이 들어본 말이죠. 1년에 최대 1억과 지원하는 2020년도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이 청년사관학교가 공고되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하고 제 명함도 보내고 공고문 사진도 캡처해 넣었고 올렸더니 사람들 보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페이스북, 오른쪽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요거는 똑같이 올린 거죠. 똑같은 내용 올린 거고요. 왼쪽은 카카오 스토리, 오른쪽은 블로그입니다. 한 번만 그랬으면 그다음부터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제 명함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다 연락이 오죠, 보고. 전화번호를 같이 넣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SNS를 하실 수 있고요. 요즘처럼 이제 사람을 만나기 힘들 때는 더 열심히 더 SNS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먼저 연락 주시고요. 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와 메일 주소와 그리고 쪽지를 다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꾸준히 올리시면 됩니다, 내용을. 네, 여기서 오늘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어딨지? 화면에? 화면 넣는 그냥 요걸 넣는 거 됐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박태준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져 있는 것 같죠? 업체 상담도 사실 만나기 되게 부담스럽고요, 그죠? 이 세미나도 만나기 힘들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SNS 마케팅인데요. 또 요즘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 이런 것들 어려운 상황에서는 온라인, 특히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SNS를 잘 활용해서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게 나갑니다. 강의 목표는 SNS를 잘 활용해서 정치상 컨설턴트로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워보자.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은요, 예비 멘트 기업을 많이 만나는 거죠. 기업을 많이 만나서 기업들에게 이제 부족한 법을 알려주고, 저희가 도와주시는 분 알려드리고 도움을 받으면 도와드리고 대가를 받으면 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많이 알리셔야 하는데요. 많이 알리시려면 많이 만나셔야 하는데 많이 만나지 않고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SNS가 되겠습니다. SNS 기업 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조달 필요한 업체를 일단 찾죠. 그리고 이제 무료 상담을 해주죠. 그죠? 무료 상담을 해주면서 어떤 업체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금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청서를 받아서 협약 심사를 받도록 하고요. 협약 심사 통과하는 업체들은 협약을 하게 되고 컨설팅 진행하고 과제가 성공하면 성공 보수를 받고 협회와 나눠서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많은 업체를 많이 많이 하니 하시면 하실수록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우리는 그래서 많이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SNS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는 최근에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상담 신청 받은 업체들 리스트고요. 제 이름으로 신청된 서류만 본 겁니다. 쭉 박태진 전문위원으로 쭉 들어간 신청서가 꽤 많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업체들을 만나서 신청서 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 R&D 통해서 연락이 와갖고 카카오톡 단톡방,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연락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고, 예. 이분들의 신청서 받아서 상담을 진행했고, 이 중에서 몇몇 업체들은 이렇게 바로 협약 신청서를 주어서 협약을 했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꽤 많은 기업들이 있죠. 모든 기업을 제가 다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서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문자 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처럼 SNS 활용해서 많은 상담도 하시고 협약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 이렇게 됩니다. SNS 마케팅은 무엇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쭉할 겁니다. SNS는 무엇일까요? 잠깐 문장에서 보네요. 특정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SNS입니다. 카페 같은 데 모일 수도 있고요. 밴드에 모일 수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에 모일 수도 있고, 블로그에 모일 수도 있고, 단톡방에 모일 수도 있죠. 오랜만에 왔더니 커피도 안 주네, 강의하는데. 그걸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고요. 줄여서 SNS라고 하고, 블로그, 포스트, 카페, 밴드,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폴라, 유튜브, 아프리카 TV. 이것들이 다 SNS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SNS에서 방송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이제 기업체를 찾는 SNS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많은 좀 손쉽게 할수 있는 SNS 찾아가지고 열심히 알리시면 됩니다. SNS 마케팅은 무엇입니까? SNS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마케팅을 SNS 마케팅 하고요. 마케팅은 뭐죠? 마케팅은 마켓을 만들어가는 모든 행위. 마켓은 시장이죠, 시장. 시장이라는 건 사람들 물건을 서로,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곳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알려야 하고요. 사람들 모집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주문을 받고, 판매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그 마켓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도 역시, 저희가 파는 서비스가 뭐죠? 기업들을 컨설팅 하는 거죠, 컨설팅.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들한테 저희를 알리고, 그 업체들 모집하고, 상담을 통해서 가르치고, 신청서 받고, 컨설팅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왜 SNS일까요?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국으로 나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컨택할 제조업체가 없어요. 업체가 있어야지 저희가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은요, 저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네가 무슨 컨설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가망 고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업체를 많이 찾으면 좋으니까, 저희는 잠을 자고 있거나, 밥을 먹고 있을 때거나, 화장실 있는 동안에도 광고를 하고 싶죠. 그때도 광고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SNS입니다. 어떤 SNS 해야 할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걸 찾잖아요, 그죠? 네이버에서 검색한다거나 구글에서 검색한다거나 카카오에서 검색하죠. 되게 졸리네요, 오늘. 그러면 검색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검색 결과에 나오는 걸 해야겠죠. 검색할 때 결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네이버 블로그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검색의 상당수를 네이버에서 하니까요. 물론 구글 쓰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일 많기 때문에 81% 정도 네이버에서 검색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네이버 뉴스가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인데 여러분이 뉴스 쓰기 힘드시니까 블로그를 많이 하시겠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할까요? 정책 자금, R&D 과제, 창업성장 기술개발과 과제,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이노비즈 인증, 벤처 인증, 연구소 설립.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제 연락처 나오면 됩니다. 한동안은 모든 1인 기업들 마케팅을 모든 채널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쓰여지면서 스마트폰은 네이버가 기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블로그가 있지만 사람들이 검색을 잘안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바로 유튜브만, 유튜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오래 쓰는 앱이 바로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뉴스도 유튜브에서 보고, 기사도 뉴스 유튜브에서 보고, 정보도 유튜브로 봅니다. 예전에는 말로 설명했다면, 요즘 영상을 직접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도 다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SNS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이냐? 유튜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검색을 많이 하게 되려면 네이버 블로그를 쓰시는 거고,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유튜브 하시면 되고요. 그들저도 귀찮다고 하시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하시면 되는데, 페이스북은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쓰는 굉장히 큰 대형 SNS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쓴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라서, 꽤 많은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 있죠. 기업 대표님들이, 그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SNS는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20,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SNS는 인스타그램이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물건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한테 뭔가를 하고 싶다 싶으면 인스타그램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 SNS 중에 한두 가지를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네 가지 다 하고 있고요.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건 페이스북이고요.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건 블로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 마케팅은요, 기업 체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SNS 마케팅 성공사를 보면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여관이 홍보를 해가지고 방문자가 10배가 늘었고 예약도 3배가 늘었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보이는 거다 보니 실제로 볼보가 많이 활용했는데 볼보에서는 볼보는 영상 속에서 볼보 차 트럭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 직접 보여주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이게 만들 때는 8천만 번 이상 조회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1억만 번 이상 조회가 됐겠죠. 꽤 많은 영상들이 조회가 됐고, 예,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고요. 저희 협회 그 유튜브 채널도 1,000명이 넘는 구독자 갖고 있죠. 예, 꽤 많은 분들이 협회 영상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서 그분들 볼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신저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메신저. 우리가 잘 많이 쓰는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위챗. 예. 네덜란드 항공사는 위챗을 많이 활용했고요. SNS 통해서 고객들과 24시간 실시간 연대를 해서 항공사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요. 저희도, 저희 협회도 그 코테라라고 하는 카카오톡과 옐로 아이디가 있어서 실시간 연대를 하지는 못하지만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블로그나 같은 데 글을 올릴 때제 카카오톡 아이디 공개하거든요. 공개해서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옐로우 아이디를 이용해서 상담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리기만 한다고 하면 트위터도 굉장히 잘쓸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SNS가 바로 트위터고요. 팔로워들에게 무작정 뿌릴 수 있는 거라서 주로 유명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SNS입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팔로워가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되지만 제 트위터의 팔로워는 100명, 200명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저희 협회는 뭘 하냐? 저 협회도 SNS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실무 도움이라는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이것도 바로 SNS의 대표적인 카페고요. 카카오에서 검색하면 저희 올라간 글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은 코테라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입니다. 뭐 그리 아직 많은 건 아니지만 꾸준히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은 카카오 저 코테라의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죠. 게시물이 막 100개도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받는 내용 같은 것들이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테라의 옐로우 아이디 아이디가 있어서 언제든지 실시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단들 단톡방도 있고요. 저희 제가 활동하는 서울지혜 단톡방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있죠. 그리고 코트라의 유튜브 채널이고요. 예. 코테라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저희 코테라 TV에서 방송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은 방송 안 하고 있죠. 저는 방송을 한 2년간 했네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어떤 SNS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어떤 SNS를 할 건지 정해가지고 정한 다음에 가입하시고요. 일단 SNS에도 나의 아바타가 있어야 하니까 프로필 만들어서 전문가랑 프로필 잘 만들고 친구 맺고 가입하고 하고 컨텐츠 계속 올리고 그리고 연락이 오는 사람한테 컨택해서 메시지 보내고 신청서 보내주고 그 신청서 받는 겁니다. 이 행위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프로필을 잘 만들어야 하니까요. 예, 멋있는 프로필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주고 받잖아요. 그죠? 명함을 주셔야 하니까 명함도 사진 찍어서 하나 만들어 오시고, 신청서 받기 위해서 전문형 키트도 만들어 오셔야죠. 프로필 사진과 명함 사진, 그리고 전문 키트만 있으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서 직접 이제 사람 찾아가면서 기업 대표님 찾아가고 컨택해서 메시지 보내고 쿠폰을 뿌리면 영업을 하시는 거고 컨텐츠 꾸준히 올리고 친구 수 늘리고 하다 보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전문의원들이 어떤 걸 선택할지는 결정하시면 되고요. 영업을 할수 좋고 마케팅할 수 좋습니다. 이거는 제 페이스북 페이지고요. 페이스북 프로필이고요. 제 사진과 보면 정책자금 조달 전문가, 기업 알림 지도사, 홍보 마케팅 대행사 제 회사도 있고 쭉 이렇게 제 프로필 적어놨죠. 왼쪽 화면에 보이고 있고 저랑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이죠. 5천 명. 제 글을 하나 올리면 적어도 5천 명의 그 친구들이 제 글을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드디어 많이 들어본 말이죠. 1년에 최대 1억과 지원하는 2020년도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이 청년사관학교가 공고되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하고 제 명함도 보내고 공고문 사진도 캡처해 넣었고 올렸더니 사람들 보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페이스북, 오른쪽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요거는 똑같이 올린 거죠. 똑같은 내용 올린 거고요. 왼쪽은 카카오 스토리, 오른쪽은 블로그입니다. 한 번만 그랬으면 그다음부터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제 명함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다 연락이 오죠, 보고. 전화번호를 같이 넣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SNS 하실 수 있고요. 요즘처럼 이제 사람 만나기 힘들 때는 더 열심히 더 SNS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먼저 연락 주시고요. 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와 메일 주소와 그리고 쪽지를 다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꾸준히 올리시면 됩니다, 내용을. 네, 여기서 오늘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